네, 오늘은 천재 유튜버와 바보 유튜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재 유튜버는 한달 만에 30만 명을 모은 이비온이고요. 바보 유튜버는 8년 동안 1000명밖에 못 모은 단어의 신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과연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큰 성공과 큰 실패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맨 끝에 저와 이비온의 학벌을 비교 공개합니다. 아마도 더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브랜딩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온은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채널 아트, 채널명, 썸네일, 모든 것을 말이죠. 반면에 바보 유튜버 단어의 신은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나마 지금 많이 정리한 것이고요. 처음엔 채널명도 더 길고 채널 아트도 더 복잡했죠. 게다가 컨텐츠는 영어, 단어 퀴즈, 웹툰, 음악,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몽땅 집어넣습니다. 지금 보니 잡탕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도대체 짜장면인가요? 짬뽕인가요? 단순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브랜딩에 관한 책은 10권도 더 읽었는데, 해보고 싶은 것,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에 몽땅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본능 때문에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영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들어간 고민, 그리고 시간,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카피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오는 일단 잘 나가는 외국 유튜버들 조회수가 검증된 영상들을 카피부터 합니다.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최대한 없앤 것이죠. 반면에 바보 유튜버 단호의 씨는 유튜버를 학습할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 익숙한 매체여서 공부할 것이 있나?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공한 영상들을 참고하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영상을 기획하고 만듭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대중성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오는 대중적인 주제인 게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바보 유튜버 단호의 씨는 단어 전문가로서 단어 암기법을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위가 너무 좁아집니다. 즉 모수가 너무 적은 것이죠. 전문적인 공부, 더 전문적인 영어, 더 전문적인 단어 암기, 그리고 단어 암기를 유튜브로 배울 소수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태생부터 다르고 타겟 시장의 크기부터 너무 다르네요. 물론 단어와 관련된 가장 대중적인 컨텐츠를 고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을 주고 1시간짜리 컨설팅을 받았을 때 딱 한마디 기억에 남는 조언은 대중적인 것을 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탄생한 것이 영단어 퀴즈 대결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그리고 전 세계에 몇 명이 즐기고 있는지 검증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영단어 퀴즈 대결, 시작부터 쉽지 않은 대결이네요. 네 번째 차이는 궁금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오는 썸네일, 제목, 영상, 영상의 시작, 영상의 결말, 모든 것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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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1초마다 배열해서 초기 이탈을 막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이고 영리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반면에 바보 유튜버 단호의 씨는 모든 것이 이미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어 암기법, 단어 퀴즈, 뭔지 궁금하기보다는 대충 상상이 되고, 무엇보다 공부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순간 대부분 바로 이탈할 것 같네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유튜브를 켜는 사람이 소수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탈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인내심은 상위 10%이며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금 구독을 누르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다섯 번째 차이는 실험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오는 결과가 궁금해지는 실험을 계속합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실험을 하고, 댓글로 실험을 하고, 구독 요청으로 실험을 하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있는 실험을 하고 결과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반면 바보 유튜버 다나이 씨는 결과가 궁금해지는 새로운 실험보다는 이미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어 암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단어 암기 분야는 대중들보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과 밀당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궁금하게 만들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오시오라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듯한 컨텐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비오는 하루에 1000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실험 영상을 제가 나중에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연락이 오고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죠. 대치경 영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회수가 높게 나올 것 같네요. 이비온 팬분들이 많아서 댓글도 엄청 많이 달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이비온 팬분들이 계시다면 이비온님 영상에 댓글 좀 달아서 저의 제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일 1000단어 100만 원인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검증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온은 채널을 키우면서 매일 업로드한 영상의 다양한 분석 데이터, 그래프의 모양 등을 확인합니다. 즉 대중들의 반응을 매일 분석하고 지금의 전략과 방향이 맞는지 매일 검증하고 새롭게 반영합니다. 바보 유튜버 다나이 씨는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만 확인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상을 100개 더 열심히 만듭니다. 정말 바보가 따로 없네요. IQ 139짜리 명문대 출신 바보 말입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자만일까요? 너무 무식해서 자기가 뭘 바보라는 것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바보네요. 일곱 번째 차이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온은 1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여러 개 만든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고,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수년째 운영해왔으며, 1000만 명이 넘는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수년째 분석해왔죠. 그리고 그는 유튜브 알고리즘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바보 유튜버 단호의 씨는 열심히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더 열심히 영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더 열심히 단어에 대한 영상을 만듭니다. 조회수 100을 넘기기 어렵네요.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런 영상을 900개 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탓하고 저주하고 사주를 보러 가고 지쳐서 쉽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비싼 영상 300개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다시 쉽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과 본인이 만든 영상 생각만 합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하네요. 여덟 번째 차이는 내러티브입니다. 천재 유튜버 이비오는 모든 영상에 기승전결 스토리, 내러티브를 집어넣습니다. 성공한 외국 유튜버들 영상의 공통점이죠.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고 고난이 이어지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거나 새로운 자신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몇 분의 영상에 녹여냅니다. 어떤 참여 영상은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마치 배트맨의 조커처럼 두 개의 대형 배 사이에서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르는지와 비슷한 실험 영상을 만들고 대중들이 이를 지켜보도록 만듭니다. 외국 유튜버를 참고했겠지만 대단하네요. 반면에
말에 바보 유튜버 단어에서는 좁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급급, 학원이나 컨텐츠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너무 잘 보이고, 학원 홍보 영상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잘해야 동네 학원 홍보 영상들의 조회수만큼 나옵니다. 미스터 미스트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새 도전, 고난, 극복, 결과 등의 내러티브는 생각조차 못했네요. 명문대에서 기호학 최고 전문가인 김성도 교수님께 그레스 의미기호학을 대학원 전공 수업에서 청강까지 하고 전문적인 내러티브에 관한 공부까지 했는데 이걸 유튜브와 연결시켜서 생각지는 못했네요. 과연 이변처럼 영상에 내러티브 장치를 넣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지금 몇십 몇백 조회수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차이는 영상 자체의 퀄리티입니다. 유튜브 천재 이비오는 직접 하는 것 같긴 한데 역시 영상의 내용과 편집 퀄리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트렌디한 빠른 전개와 편집 방법 등은 이미 성공한 외국 유튜버들을 참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반면에 유튜버 단어에서는 주 직업이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조건 효율을 추구합니다. 직접 할 때는 아이폰, 아이무비로 편집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데 집중합니다. 즉, 비용 대비 효율에 집중하고 트렌디 따위는 개나 쳐버려 라는 식으로 대중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기 쉬운 방식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과거 영상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빠르게 편집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마구 업로드합니다. 트렌드 따위는 무시하고 말이죠. 이때 알고리즘은 조회수가 낮은 것을 확인하고 추천 영상에 추천 따위는 하지 않았겠네요. 지금 그래도 빠른 전개와 자막 편집 등은 따라하고 있고 앞으로 이비원의 편집 기술도 하나씩 장착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발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이비온처럼 대놓고 구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차이는 소통입니다. 유튜브 천재 이비온은 댓글을 중요시하죠.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게 만들고 댓글로 놀게 만들고 댓글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유튜브 바보 단어의 씨는 댓글을 차단해둡니다. 낯선 사람들의 악플에 신경쓰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채널을 알려야만 하지만 심하게 내성적인 ISTJ라서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 개인적인 성격이 개입되면 유튜브가 망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튜브 바보의 특징은 자신의 성격대로 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운 방식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이네요. 반면에 유튜브 천재는 성공한 유튜버들을 카피하고 그 틀을 지키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즉 자신의 성격, 본능, 태도는 최대한 억제합니다. 최소한 성공할 때까지는 말이죠. 자, 이제 저는 성공한 유튜버들의 특징을 알고 제가 왜 실패해왔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유튜브 시대에는 학벌이 상관이 없네요. 저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큰 실패를 하고 있고 이비온은 고교 중퇴자인데 큰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성공한 유튜버인 이비온 형님의 방식을 따라보려고 합니다. 큰 성공은 어려워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자,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